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염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거래 유가증권 시장이 9거래일 만에 하락의 추세를 끊는 듯한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은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증시가 많이 상승했던 그 기대감이 점점 더 꺾이고 있다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의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고 있고요. 홍해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그 북한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개장 직후에는 120일선을 내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2500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보다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그리고 코스닥은 0.2%가량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은 역시나 메이저 수급의 이탈 때문이겠죠. 외국인 1,600억 원가량, 기관이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3거래일째 국내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가운데 의약품 업종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7,73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지금 현재 구간에는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38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수급의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담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종을 담아냈고요. 최근 꾸준하게 매수하던 IT 업종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로봇과 관련된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보핏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로봇 협업사를 간에 기대감이 돌았던 기업 인탑스가 실제로 보핏의 시제품을 재작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제는 소비자 간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로봇 관련주의 매기세로 퍼지고 있는 건데요. 기사의 주인공인 인탑스가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강한 슈팅 나왔고요. 결국에는 오후장까지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기업들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기세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리스크도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받고 있는데요. 에스테크가 11%대, 빅텍 장중에 두 자릿대 상승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9%대 오름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기업들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터 가운데서 전거래일에도 가장 낙폭이 컸었고요. 오늘도 하락세가 가장 깊은 건 JYP 엔터인데요. 있지가 미니 8집을 발매했는데 이 초동 판매 물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강력하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도 전반적으로 오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비법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콜라텍과 함께 현명한 투자 방법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윤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주식콜라텍의 이윤호입니다. 자, 우리 CPI 지난주에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섹터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을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전략을 잡아주실까요? 전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좋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주신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대주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맞아요. 지수가 사실 네. 지난주 CPI 발표되고 나서 좋은 날이 거의 아예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사실 근데 그 개별 종목, 뭐 개별 공시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은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섹터가 좀 강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로 수급이 쏠리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지금 시장도 괜찮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CES 끝났지 않습니까? CES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첨단 산업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떠받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총선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은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일단 2024년에 좀 첨단 기술주,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 있고 이번에도 CPI 때문에 한 번 더 눌리는 그 첨단 산업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를 잘 잡아야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준비한 전문가님의 주도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방송 중에도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저희 방송 중에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요. 헌팅 종목의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언급 해드립니다.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헌팅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시고 대기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을 알 수 있습니다. 샵 3772번도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죠.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달 2일날 헌팅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가 15% 고가 기준 상승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아직도 사실 네. 우리 요 하단에 QR코드 아직 안 떴네요. 네.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 아직도 지금 공략 중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얘는 아까워, 지금 팔기는. 그래요? 두 자리 땐데도요? 네, 두 자리 땐데도 아까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지금 한 8에서 10%가량 지금 기준으로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굳이 앞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한 10% 올랐다고 팔았다? 요거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첨단 기술주 중에서도 어떤 거 봐야 되나, 어떤 걸 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네, MK전자. 바로 뒤에 MK전자. 네. 우리의 공략 시점 여기 딱 적어드립니다. 우리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숨기는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공략 시점 이후로 한번 슈팅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빠졌어요. 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이번에 로봇이라든지 AI 이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전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더 빠진 시점에서 약간 추가 매수까지 또 노려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정부가 아주 그냥 대놓고 밀어준다고 예, 이 이슈도 떴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반도체주는 크게 상승 나오지 못해요. 얘네들 나중에 한 번에 시세 분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한 5% 빠졌어. 어떡하지? 추가 매수해 말어. 아니면 손절해? 이러지 말고 그냥 저 믿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저 믿고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결국에 시세 분출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헌팅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들고 왔을까? 그 종목은 무슨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함께 궁금증 해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 입장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노란톡에 들어간다고 헌팅 종목만 알려준다 하면은 좀 재미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제는 제가 말하기 전에 네. 먼저 그냥 언제를 줘버리네요. 네. 자, 일단 우리 노란톡을 네. 들어오시면 자, 우리나라 제가 또 이제 항상 방송 전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뭐 저평가주다, 뭐 아니면 뭐 섹터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린다고 딱 처음에 안내를 드리는데 그건 말고도 이게 저평가건 가치 투자건 우리나라 시장은요, 일단 그 어떤 투자자라도요. 테마를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테마주에 관련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기 위해서라도 여기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주마다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었고 또 앞으로 받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섹터가 또 이제 어떤 테마로서 이제 상승하고 어떤 이슈로 상승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 공부 제대로 하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 이윤호와 함께 일주일 내내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윤호 전문가님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의 테마주 강의는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시죠? 이윤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이윤호 전문가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로봇 섹터입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로봇 섹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 정말 오랜만에 정관님 로봇 섹터가 왔네요. 네.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로봇 네. 섹터. 근데 우리 조식쿨라텍을 이제 처음부터 챙겨보신 분이라면 네. 야, 저 양반 또 로봇 울고 먹으려고 저 사골도 아니고 또 가져왔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골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자, 일단 제가 로봇 섹터를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죠. 맞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그주 금요일에 바로 27%라는 네, 그 상승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께 수익을 실제로 안겨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저와 함께 좀 이렇게 저평가주라든지 앞으로 유망한 섹터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자, 아나운서님, 최근에 네. CES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SEC랑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뭐 아무튼 이 네. CES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CES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을 꼭 했었어요. 어떤 말이요? CES에서는 AI가 네. 주인공이 될 거다. 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AI 로봇 주인공 됐죠? 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ABC 보라고 했죠?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잘 챙겨보셨던 분들은 혹은 여기 안에 요 하단에 QR코드 없네요. 상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귀에 박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미리미리 앞으로의 뭔가 뭐 산업적 행사라든지 아니면 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로봇주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세 가지 딱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1인 가구 그리고 독거 노인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네. 있어요. 그 두 번째, 요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대두가 됐는데, 자, 로봇 사업에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좀 기억에서 희미해졌을까 봐 한 번 더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기재부의 이제 신성장 4.0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이런 로봇 장세건 AI 장세건 반도체 장세건 이런 것들을 잘 먹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 가구 독거 노인 급증 쪽을 볼게요. 먼저 1인 가구부터 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 추이가요. 2023년에는 거의 680만 좀 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렀다면, 야, 이건 재작년이에요. 2022년에 벌써 그거에 41% 증가한 972만 명으로 증가했어요. 요건 앞으로도 더 가파라질 거예요. 이런 1인 가구 증가세는. 자, 그런데 자, 우리 혼자 사는 분들, 사실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이 요새 또 먹고 살기 팍팍해서 야근도 많이 하고 뭐 딱 집에 올 때쯤이면 야, 그냥 아주 녹초가 따로 없어요. 네. 네. 아니, 녹초도 아니고 거의 그냥 녹초를 믹서기에 갈아 놓은 것처럼 슉 퍼져요. 네. 네. 근데 요런 상황에서 딱 우리가 그래도 집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좀 집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는 다들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지금 뭐 개인용 로봇, 가정용 로봇 이런 거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런 걸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계속해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현재 잠재 수요층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특히나 이런 뭐 개인용 로봇, 뭐 가정용 로봇 이런 부분에서 좀 산업적으로 아주 크게 시장이 좀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독거 노인도 증가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가요. 네. 저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이게 고령화도 문제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독거 노인이 증가한다. 이게 독거 노인이 또 이제 혼자 있으면서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우울증.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우울증.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다. 실제로 독거노인 문제 관련해가지고요. 이런 말동무 돌봄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와 독거노인 이 인구 비율 증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거고요.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런 이제 돌봄 로봇 같은데 들어가는 국가 약간 예산이 점점 더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로봇 역시 로봇이 계속해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선 부분이랑은 살짝 다른 건데요. 우리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맞벌이를 보통 많이 해요. 그죠? 맞아요. 예. 저 아나운서님 또 주변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뭐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쵸. 맞벌이 은근히 많지 않아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새 외벌이로는 이 삶이 감당이 안 돼요, 생활이. 슬픈데요? 네. 너무 슬퍼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슬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집안 관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요런 것들, 아주 누가 보면 장사꾼인 줄 알겠어. 요런 것들 굉장히 좀 앞으로도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정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자료에도 봐도요, 지금 맞벌이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가 집에 있거나, 뭐 보모를 이렇게 좀 드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실 보모만 딱 두기는 좀 그런 가정 환경이 된다 그런 여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딱 뭔가 가정 교사만 딱 드리는 건 조금 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때 네.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정용 로봇이 있다면 사람들 웬만하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건 역시 이 로봇 수요가 점점 커지는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사람의 빈자리 혹은 사람이 필요한 자리를 로봇이 채우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로봇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다변화되면서 이로 인해 로봇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시장의 성장과 함께 오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성장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도 많이 오늘 또 들고 오셨습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이어질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나는 전문가님의 이런 설명이 너무나도 눈에 띄고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윤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에서 가정의 다변화를 예로 들어주셨고 두 번째 네. 모멘텀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CES가 있죠. 네. 이제 CES에서 이 삼성전자에서 이 볼리라는 집사 로봇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화면에 이제 띄워 드릴 건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남자 옆에 여기 딱 조그만한 로봇 하나 귀여운 애 보이죠? 네. 얘가 볼리거든요. 근데 얘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스마트폰 원격으로 뭐 이렇게 집에서 뭐 바닥 청소 좀 해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반려동물이 있을 때 반려동물한테 먹이 좀 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무튼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이렇게 우리 대신 집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이제 태동기다 이 로봇 시장이 태동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삼성보다 지금 로봇 시장을 더 크게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이슈가 LG전자입니다. 예. 삼성은 예전부터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LG전자가 이번에 야 로봇 기업을 M&A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형, 특히 중소형 이제 로봇주들 중에서 좀 이렇게 M&A 될 만한 가능성, 그리고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네.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번외로 또 말씀드린 건데, LG전자도 역시 이제 내년에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또 아까 그 볼리 비슷한, 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런 AI 에이전트, 반려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이 로봇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상태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명령을 쓰면 또 수행하면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로봇이라면 원래 이건 이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로봇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밑에 보면 음향이나 이미지 등을 인식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로봇이 이 사용자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집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뭐 주인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 M&A라든지 아니면 사업 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LG전자가 최근 아까 M&A 얘기를 했었죠. 근데 장익한 LG전자 사업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시길 로봇 사업은 여기가 키예요. 배송과 물류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M&A를 하더라도요. 중소형주를 M&A를 하더라도 이 배송이나 물류 기술을 갖고 있는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M&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를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어제 기준 차트예요. 자, 맨 앞에는 이제 유로메카, 두 번째는 요 에브리봇, 세 번째 로보티즈, 네 번째 SP 시스템즈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오늘 로봇 장세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먼저 상승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 전부터. 자, 그쵸? 이거 어제 차트인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유로메카 4만 원이었다가 한 번에 4만 7천 원까지 뛰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에브리봇, 여기 보시면 또 얼마 전에 12,500원에서 한 15,000원 이상까지 가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 세 번째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금 35,000원까지 쿡 찍고 내려왔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SP 시스템즈. 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었다.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아나운서님, 한국 네. 공통점 대충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뭐 아무거나 맞춰보실래요? 저는 차트가 좀 비슷하다는 것 말고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아,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자, 그럼 제가 요거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로메카라는 회사. 물류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종목, 에브리봇. 이 회사는 로봇 청소기가 주된 사업인데요. 그것 말고 로봇 자율주행 기술에서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로보티즈. 이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사업을 해요. 네 번째 SP 시스템즈. 얘는 갠트리 로봇이 주 사업인데요. 이건 역시 물류 자동화에 사용이 돼요. 이렇게 보시니까 아시겠죠? 지금 로봇주는 누구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그러니까 혼자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물류 로봇, 물류 자동화, 이런 로봇, 이런 사업을, 이런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크게 강세가 나오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잘 보실 수가 있고 섹터 흐름에 몸을 잘 태워서 파도 타기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물류 자동화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로봇들이 현재 각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기업의 투자가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로봇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 노란톡 입장할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시고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 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탈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모가님, 그럼 저희 세 번째 모멘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3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신성장 4.0 전략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뭐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등의 뭐 주제로 15대 프로젝트별 뭐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첨단 산업을 국가가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쳐놓은 빨간색 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 칸을 보면 2024년, 지금이죠. 이건 2023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2024년을 보면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 생활형 AI, 뭐 로봇 AI, 뭐 실생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지원, 국가가 좀 의도한 대로 좀 이렇게 지원도 받고 뭐 규제도 많이 풀리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아무튼 국가, 로봇은 국가도 밀어주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 따분하게 지금 저 양반이 얘기하는 거 계속해서 듣고만 있었더니 네.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리프레시 하는 느낌으로 초코바 걸고 퀴즈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맞추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퀴즈. 자, 이 퀴즈를 맞추시고 싶으시면 여기 상단, 여기 하단이 없네요. 이제 안 속아요. 하단에 네. 있다고. 상단에 있는 QR코드 체크, 딱 카메라 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맞춰주시면 네. 요 맞추신 분들 중에 예,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선착순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네. 늦게 들어오는 분들 아, 난 맞춰도 뭐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추첨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해가지고 세 분께 초코바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퀴즈. 다음 중 최대 주주 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은?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이죠. 아, 그럼요. 두 번째, 휴림 로봇. 야, 얘도 좀 가물가물하지만 좀 이렇게 익숙해요. 세 번째, 뉴로메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야, 나의 이거 좀 어렵거든요. 최재주주 지분 문제는. 네. 요거 맞추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 지식을 좀 뽐내고 싶다. 네. 그러면서 초코바도 한번 가져와 보고 싶다. 슬슬쩍. 그런 분들은 여기 하단에 없네요, 아직. 네, 상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정답 딱 맞춰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다. 내가 네. 이 정도 주식 실력 그리고 기업 보는 눈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퀴즈의 정답을 아시겠나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정답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지금 1번이라고 외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2번. 뉴로 3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잠시 후에 정답이 공개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입장하신 다음에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윤 후 세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퀴즈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헌팅 종목은 네. 뭘까? 자, 오늘 우리가 노는 콜라텍은 어디다? 로봇이다. 로봇 콜라텍이에요. 그중에서 그럼 이제 어느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호가 지금 준비한 종목 뭘까? 자, 여기 화면 보시면 뭐 RS 오토메이션도 있고 유일 로보틱스, 뭐 아까 퀴즈에 있었던 뉴로메카도 있고 뭐 유진 로봇도 있고 유일 로보틱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원래 더 많은데 네. 요 중에서 하나입니다. 요 중에서 하나. 혹시나 이게 설명 듣다가 알겠는데? 나 이 종목 아는데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하단에 QR 찍고 들어오셔서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들 계시면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초코바도 그거니까.
자, 공략 포인트. 그냥 맞다고만 하고 끝인가요? 아, 초코바에서 뭘 더 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보면, 자, 공략 포인트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자율주행 물류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웬만한 이제 회사보다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이유 두 번째죠. CES 2024에 참가를 했어요. 이 회사도. 중소형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야, 이것도 참 좋습니다. 최대 주주 보유 지분이 51%가 넘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오목조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설명해드리기 전에 아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LG전자가 배송 물류 로봇에 집중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M&A 또한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배송, 물류 관련주, 물류 로봇 관련주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뭘 하고 있냐?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이 그냥 자율주행만 하느냐? 아닙니다. 물류 창고라든지요,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제품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면 다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고카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뭐냐면 밑에 바퀴 보이시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로봇이에요.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좋은 로봇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물건을 싣고요. 약간 지정한 위치로 그 물건을 옮겨주는 굉장히 많은 좀 물건을 옮겨주는 그런 물류, 자율주행을 하는 물류 로봇이에요. 이런 회사가 지금 가장 먼저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물류 로봇이 다 이제 상승 나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아직 상승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 흐름 잘 타고 싶으면 이런 종목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회사 공장 물류 자동화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아나운서님 그림도 보이죠? 여기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이 앞에 보여드린 이 로봇이에요. 얘네들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네. 곳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걸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로봇이 다 해준다. 그리고 요거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창고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게 공장은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라인이잖아요. 네.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는 라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고카트라는 제품으로 계속해서 좀 하게 되는데 창고를 정리할 때 네. 어떤 물건을 어디다 정리해놓고 어떤 물건을 빼고 이게 주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업무를 좀 사람이 입력만 하면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자동화, 물류 로봇이 계속해서 상승 나올 때 이 회사 조금 늦긴 해도 훨씬 더 큰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헬스케어 물류. 뭐 병원 같은 데서 뭐 의약품 같은 거 옮기고 할 때 웬만하면 사람이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카트 같은 데 실어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밑에 요 로봇, 야, 이 참 개구쟁이 같아요. 자, 요 얘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두면 얘가 지정한 위치까지 이걸 옮겨줍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물류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좀 물류 봐도 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생활 전반에 물류가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류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 로봇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LG전자도 뭐라고 했어요? 물류 그리고 배송 로봇에 집중한다고 했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의 첫 번째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듯한데요. 혹시 이번 힌트만 듣고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명이 바로 공개됩니다. 헌팅 종목 모멘텀 듣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헌팅 종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공약 이슈. 네. 자, CES 2024 인천관으로 참가를 한 이력이 있어요. 이 회사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지만 여기 초록색 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초록색 칸 보시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 및 토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참가를 했죠. 네. 요것만 봐도요, 이 회사가 이 자율주행 그리고 물류 로봇에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투자가 쉽진 않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요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 챙기는 게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으로 CES까지 참가할 정도라면 이미 기술력은 뭐 사실 뭐 굉장히 좋다고 좀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제가 힘없이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마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고요. 자, 이 다음에 최대주주 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주주 지분이 51.36%라고 했어요. 자, 여기 노란색 칸 보시면 여기 최대주주 지분 51% 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유동주식이 그만큼 더 적습니다. 48%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에이, 최대주주 지분 높은 게 뭔 대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최대주주 지분이 높다라는 거는 뭐다? 유동주식 비율이 낮다. 그렇죠? 그리고 경영지배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뭔가 회사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나갈 수가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지배력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최대주주의 지분이 많으면 보통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 뭐 사업의 속도전도 있지만 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방금 약간 감탄할 뻔했어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네. 제가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물어봐 주시네요. 뭐 사실 뭐 그런 부분 이제 공시 부분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최대 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요 네. 어느 정도 유보율이나 뭐 당좌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좀 무상 증자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주주 친화적인 뭐 배당은 솔직히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기술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무상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올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약간 좀 이치적으로 봤을 때요. 내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 주주를 챙기면 그게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렇다. 그리고 유동 주식이 적은 만큼 네. 어떻게 된다? 시장의 부각을 받으면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요. 야, 이거 보면 딱 이제 맞추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해 초에 한번 로봇주들이 쭉 부각받으면서 대장주로서 1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후에 잠깐 소강상태 들어가죠. 소강상태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한 3-4개월 동안 11,000원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매물대 쌓아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초록색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든든한 매물대 적어놨죠. 네.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SP 시스템즈 등등 뭐 물류 관련된 그런 로봇들의 회사 시세가 가장 먼저 분출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LG전자의 물류 로봇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저희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했네요. 네. 차트 보면서. 자, 일단 가격 네. 전략. 오늘 지금 이제 이게 어제 기준 차트예요. 근데 오늘은 약간 올라가가지고 한 11,600원 정도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500원 위아래로 한 12,000원에서 11,000원 사이면 네.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략을 하려면 그 가격에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냐? 이게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 이제 2023년 처음에 네. 에코프로 어땠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이게 처음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맞아. 그러다가 한번 부각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뭐 4배, 3배 이상으로 올라갔죠. 결국에는 증권가에서 포기했잖아요. 목표 주가를. 그렇죠. 네. 주가 예상을 포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상승이 네. 나와서 2023년은 그렇게 2차 전지의 해로 마무리가 되었죠. 네. 그런데 2024년은요.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예, 나쁘진 않습니다만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 중에서 다른 섹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국내외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제품을 네. 만들어내고 있고 M&A까지 예고를 하는 로봇 회사들. 네. 예. 2023년에 에코프로 놓쳐서 아쉽다면 2024년에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로봇 주자 봐라.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는 얼마예요? 네. 제가 3000% 됐네요. 네. 목표가는 16,000원대에서 예, 매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항상 말씀드려요. 요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매물 때도 좀 이렇게 악성 매물 때가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라면 매도하셔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번 쭉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다시 공략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야, 그럼 무조건 가져가야 되냐, 이거는. 네. 손절 라인 이런 거 없냐? 말씀해 주시는데 손절 라인은요. 쭉 내려가면 요 만 원대 있죠. 요 만 원대. 요 만 원대를 딱 하방 돌파를 딱 하는 순간 웬만하면 매도를 하셔라. 예, 왜냐하면 이게 로봇 산업 자체의 추세 이탈을 의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뭔가 수급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만 원 이하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다만 목표 주가는 15,000원 이상을 잡아라. 15,000원에서 1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대, 손절가는 만 원 이하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퀴즈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퀴즈 정답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퀴즈 정답은요.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번입니다. 네. 44% 정도의 약간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맞추신 분들 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네. 초코바 잘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아나운서님 네. 잠깐만 뭐 이거 제가 네. 정답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저요? 아 저 네.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네, 저 속으로 정답 외쳤으니까 저도 초코바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속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저는 어쨌든 이 회사 물류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물류로봇 하고 있는 회사 목표가는 15,000원 이상으로 잡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내용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명 노란톡에서 공개됩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윤 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윤 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